국내 최초의 종합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해 산업계가 필요라는 연구개발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최장수 과학기술처 장관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 과정을 모델로 제시해 자문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 외교를 펼쳤던 고 최영석. 우리나라 과학군대와의 큰 축적을 내주신 명장 중에 한 분이시다. 나라를 위해서 신경 쓰셨고 또 다행히 그만한 또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앞을 내다보실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결국은 산업을 상대로 할 산업이 없는 나라에서 산업을 일으키는 일을 한 겁니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강국을 만들어간 주역. 그가 바로 원자력연구소 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초대 소장을 거쳐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한 고 최영석이다. 국가에서 필요한 기술,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야 되니까 아주 부식일 거다. 그러나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소위 저개발국에서 산업국가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놓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정수 소장은 종교가 없는데 과학기술 개발이 하나의 종교적인 경지까지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1964년 말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화학회지에 실린 한 편의 논문을 읽게 된다. 그 논문은 원자력연구소 소장이었던 최영섭이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아 캐나다 정부와 함께 1년간 공동연구를 하며 캐나다의 과학기술진흥정책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때마침 논문을 읽은 박정희 대통령은 최영섭을 청와대로 불러 과학기술 The Power of Korea Industry Channels.